Times. 네, 클래식 데이 머필레빈바.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둘이서 하는 클래식 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이 기타 깁슨 레스폴 또 티를 입고 네. 오셨는데 네, 레스폴을 같이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깁슨 커스텀샵 58 레스폴 스탠다드 버번 버스트 울트라라이트 에이지드 모델이고요. 이게 저희가 머피는 대부분 59였기 때문에 58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58 라이트 에이지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울트라 라이트에서부터 울트라 헤비까지 가면서 가시거리가 달라진다 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아 머피다 멀리서도 보이는 게 네, 이제 울트라 헤비고 울트라 라이트는 여기 화면으로는 거의 안 잡혀서 네. 저희가 저번에 이렇게 폰으로 찍어서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새 거죠 새 거. 네 그만큼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보기 전에는 잘 안 보입니다. 네. 네 머피랩 862만원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머피랩이 이어지는데 울트라라이트가 1000만원 언더라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때쯤 1000만원을 넘기는 울트라라이트가 나왔습니다. 오렌지 레몬 페이퍼스트는 1003만원이네요 울트라라이트 1000만원 시대가 또 열렸습니다. 이렇게 또 야금야금 또 올라간다. 나중에는 머피면 무조건 1000만원이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될 날도 오겠죠. 네 오늘은 버번 버스트 그래도 뭐 다음 시간에 비해서는 확연히 저렴합니다. 862만원이에요 이게 확연히 저렴한 겁니다. 네, 네 오팔 레스폴 스탠다드 버번 버스트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시리얼 넘버 83270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862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는 3.92kg 두께는 44에 52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2mm입니다 투피스 플레이 메이플 탑에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바디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넥은 마호가니 50스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나일론 너트에 42.85mm 너트 너비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지팡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레슨 22 히스토리 깁슨 네로우 톨프렛 커스텀 버커 알리커 3 마그넷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 볼륨 2톤의 3웨이 픽업 셀렉터 노와이어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야 스펙으로 따지면 진짜 그냥 스탠다드죠? 58 사운드 네, 듣기 전에 우리 58 최근에 했던 거 한번 살펴보면요 워시드 체리 썬버스트 VOS가 81점 게인을 덜 먹어서 절대 체하지 않습니다. 게인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랬고 이게 58은 최근에 썼던 스커드가 이게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다 2019년 18년 이때에서 아주 오래전 얘기네요. 지금 2019년에 한 거 12년 묵은 체리주 버번주 그때도 이제 버번 피니시가 이미 나왔었었고요 9.0, 8.5 이렇게 정리를 했었던 기타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팬더 트윈 리볼브고요. 아주 보드라운 사운드가 나는데 야 좋다 좋긴 잘 굴러댕기네요. 아샬로 바꿨습니다. 이야 이거 좋다. 팬더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브라이트를 꺼놔가지고 네. 조금 먹먹했는데 오
브라이트 꺼놔도 좋고 쳐놔도 좋고 그냥 좋네요. 네, 그냥 좋죠. 좋죠. 네. 듀얼리스트를 못 떨어지게 밟고. 자. 야, 야 레드락은 어떠? 야 좋다. 좋습니다. 아유, 시원시원한 게인톤 잘 된다. 잘 돼. 네. 자, 마살게. 야. 아, 벌써 좋아. 아,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아, 좋다. 이야, 이럴 수가. 좋습니다. 진짜 좋네요. 자, 다시. 아, 뭔가 코러스를 좀 넣어보고. 어, 이거 잘 만드네요, 기타를. 진짜 멋있네요, 레드라. 야, 진짜 좋다. 레드락스랑 아주 찰떡입니다. 찰떡이네요. 네. 아, 좋아요. 야. 그러면 바로 블루스로 가는데. 블루스로. 자, 듀얼리스트로 했다가 나중에 마샬 날개인으로 갈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멋진 사운드 버번 버스트 저렴한 머피 860이잖아. 네,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버번이라 그러니까 그 만능 양념 같은 거 만들 때 꼭 술 넣잖아요. 네. 무대 위에 만능 양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무대 위에 만능 양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개체가 좀 특징적으로 그런 걸 수는 있는데 울트라 라이트 치고는 그래도 꽤 보람차게 꽤 많이 까여 있거든요. 그래서 울트라 라이트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좀 높아요. 라이트 정도까지는 가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가성비 좋은 머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진짜 정말 상극의 단어인데 뭐 네. 말이 대놀이 뭐 그렇습니다. 네. 울트라 라이트 가격 중에서도 좀 싼데 네. 그 와중에 또 심지어 울트라 라이트에서 라이트 정도까지는 볼 수 그렇죠. 있는 정도의 네. 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네. 가성비 9. 네.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7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점, 평균은 78점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성비 좋아요. 울트라 라이트 치고는 잘 나왔어요. 네, 잘, 잘 나왔고 이 가격대가 862만 원이라는 가격대도 다른 머피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저렴한 느낌이 네. 있고 해서 이렇게 가성비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78점 나왔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60으로 갑니다. 58에서 60으로. 보통 이제 59만 하다가 58도 하고 60도 하고 이제 좀 더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 다음 것도 시간에, 머피랩 맞아요? 네, 다음 시간 머피랩인데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거든요. 이거는 60에 이제 오렌지 레몬 페이드 버스트가 들어가는데 위에 탑이 피겨드 메이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게 있구나. 네, 오늘은 플레인 메이플이고요. 다음 네. 시간에 피겨드 메이플이라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좀 더 가격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3만 원이에요. 갓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레몬 페이드, 오렌지 레몬 페이드 버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